그래요? 근데 사실 민재는 이거 그 전반에서도 하지 않았니? 68페이지까지만 일단 68페이지 봅시다. 329. 자, 너희들 이제 9월부터는 많이 밖에 있을 거야. 얘들아, FX가 이러하대. 그래서 문제가 이 규칙은 뭔지 알아? 주환아, F1은 F고 Fn 더하기 1이 F랑 Fn이지. 이거 합성한 거래. 이거 뭐야? 결국에 규칙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X랑 그 마이너스 플러스랑. 아, 그러니까 자, 봐봐. 쌤 구체적으로 질문할게. F3 있죠? 얘는 결과적으로 여기다 2 넣지 말고요. 결과적으로 뭐 한 거란 것 같아? F를 어떻게? 오케노. 이거 진짜 오케노. 건이야, F3이 의미하는 게 뭐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라고? 조아나 뭐라고? 어, 맞았어! F3개! 합성한 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 규칙대로 가면. 이건 아시죠? 이걸 알아야 된다. 왜 1부터 넣어보라고, 이거. 아, 모를 수 있으니까 화를 잠시 줄이고 1을 넣어보세요. F2는요? F도 F1인데 사실 F1은 뭐랑 같으니까? F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2씩 넣어보면 F3은 F.F2인데 F2가 얘잖아, 그쵸? 원래는 얘 구체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F.F. 근데 합성 기호는 뭐가 성립하냐면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알지? 그래서 괄호를 없애줘도 돼. 순서가 상관없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F를 합성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F2의 X는 F.FX인데 얘는 FX로 계산을 하는 것까지도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잘 정리되고 있지?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가끔 좀 바쁘면 이렇게 쓸 때도 있긴 있거든? 근데 표현상 틀린 거야. 무조건 여기 괄호가 들어가줘야 돼. 너네 서술형에서 괜히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써가지고 따라 썼는데 감점됐다 하지마. 난 알고 안 쓴 거고 너는 모르는 거고. 알았어? 괄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에다가 자기 자신 있게 집어넣어주는 거니까. 맞죠? 계산하면 뭐가 나와? X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 얘들아, X가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해? F.FX가 X잖아. 1 넣으면 뭐 나와? 1 넣으면 뭐 나와? 2 넣으면? 이게 뭐야, 결국에? 항등함수가 된 거지.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너네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이거 뭐 나와? 항등함수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뭐가 돼? 4가 되는 거 알지? 그래서 항등함수가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 두 개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러면은 두 개 합성했을 때부터는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지니까 당연한 건데, 세 개 합성하면 여러분들 두 개는 만나면 뭐가 돼서?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지지. 그럼 사실은 F3은 뭐랑 같아? 그냥 F랑 같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번에 한 번씩 반복되겠지, 계속. 맞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F, N, X 있죠? N이 홀수일 때 있지.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 FX랑 똑같겠죠? 그리고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는 그냥 뭐가 나와?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X만 되겠죠? F는 짝수게 모일 때마다 사라지니까 X만 나오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429번에. 430번 보면요, FX 문제가 줬어. 얘들아, F3분의 1 얼마야? 그냥 얼른 계산해서 얘기 좀 해줘. F3분의 1 위에다 넣어줘야 되지. 얼마나?
3분의 4 나오죠. 그 다음에 F2의 3분의 1 있잖아.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않니? 방금 F3분의 1이 얼마였다고? 3분의 4? 이거를 다시 F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게 뭐야? F2의 3분의 1이지. 그럼 얘 얼마 나와? 3분의 4는 밑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얼마? 3분의 1 나오죠. 그 다음 또 F3의 3분의 1은 지금 얘가 얘잖아. 양쪽을 또 어디다 넣어주면 돼, 그냥? F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니? 나온 결과를 다시 F에 넣은 게 얘. 다시 F에 넣은 게 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연달아서 그냥.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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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계산할 것도 없이 얘 얼마 나와, 그냥? 3분의 4 나오죠? 그럼 얘네 반복돼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거 몇 번, 몇 개 더하는 거야? 총? 10? 두 개 더하는 거지. 그럼 이만큼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주면 돼? 6 해주면 되겠다, 6. 맞죠? 그럼 3분의 5 곱하기 6이니까 10? 이 정도 되겠네, 10.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 431은 위에 있는 430 있죠? 430이랑 사실 거의 같은데 431은 문제가 뭘 줬어? 함수를 그냥 줬거든? 그려서 줬거든? 그래프를?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1, 얼마 줬어? 1, 2 줬죠? 이게 fx거든요? 그럼 fx를 구해주면 되지. 0부터 1까지는 기울기 얼마짜리? 2짜리 0,0 지나는 뭐라 쓰면 돼? dx 1부터 2까지는 얘죠? 대칭시킨 거니까 거의, 그쵸? 기울기 마이너스 2에 2,0 지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적는 게 맞겠지?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하래? f 2020? 7분의 8 구하래. 맞죠? 그럼 얘는 또 뭐하면 돼? f를 몇 개 합성한 거야? 이거 F 몇 개? 2020개. 그쵸? 그럼 중간에 뭐가 생겨? 규칙이 생길 거 아니야, 사실상. 맞지? F7분의 8 구해보자. F7분의 8. 얼마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6이고 얘는 뭐 7분의 28이니까 갖다 빼주면 얼마 나와? 7분의 12 나오네. 그럼 얘도 아직 여전히 1보다 크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F2의 7분의 8은 예! F 해주면은 F7분의 10이랑 같은 거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 나와? 7분의 24 빼니까 7분의 4 나오죠. 그럼 F3의 7분의 8은 또 얘를 F에 넣으면 되는 거지. 얼마 나와? 7분의 8.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3개 합성한 다음에 7분의 8 넣었거든? 또 7분의 8 나왔지. 그럼 3개 합성한 게 뭐란 얘기야? 항등함수가 됐단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세 개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돼? 사라지는 느낌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럼 F2020개 합성했잖아. 얘랑 가장 가까운 3의 배수가 몇이야? F2019 정도 되려나? 이래야 세 개, 이거 숫자 2, 0, 1, 9 다 더하면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잖아. 그럼 사실 얘는 그냥 뭐랑 같아? F7분의 8이랑 같겠죠? 그럼 7분의 12가 정답이겠다. 69페이지 질문인 사람. 뭐 할 만했어? 너네 지금 일기투합 중이야? 아니죠? 마음속으로 막 시간 보내고 있진 않죠? 70페이지 질문인 사람. 70. 아, 단합력 상당한데? 진짜 괜찮아? 믿으라고 이 말을? 아, 또 마음속으로 에이 뭐 집 가서 다시 보면 되지 뭐. 그런 썩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 너네 그럼 73페이지가 이 게임이지? 복사한 게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 진짜 야 우리 73페이지에서 내가
문제 몇 개만 찍어줄 테니까 이거만 풀고 가자. 알았어? 아 일단 71페이지 질문이 사람 350. 5번? 또야? 355? 약간 의심스러운데? 근데 앞에 있는 걸 다 풀었다고? 455는 질문인데? 물론 그럴 수 있긴 있어. 근데 한번 들어볼래 선생님 얘기? 사실 그럴 수 없어. 들어봐. 이게 F야. 이게 G야. 여기까지 맞죠? 미 주한아. 아니 주한이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 주혁아. 쌤이 걱정이 많구나. 일단 여러분들 이거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시죠?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4죠. 아 근데 이거 질문일 수도 있긴 있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 인버스 6이 뭔지 몰라서 K라고 두면 FK가 뭐란 얘기야 결국에? 6이란 얘기죠. 여기다 K 넣은 게 6이야. 그럼 AK 플러스 B는 6이다 하면은 문자가 3개나 있으니까 말리잖아. 그래서 보통 이거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양쪽에 누구를 합성해? G 합성하지. 그럼 어떻게 돼? 잘 봐. 여기 왼쪽에다가 G를 합성해. 그러면서 얘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돼? 날아가죠. 그럼 뭐 나와? F 인버스 6은 G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G 마이너스 4는 얼마야? 2죠. 결국에 F2가 뭐인 걸 알았어? 6인 걸 알았어. 해서 관계식 하나 구했죠. F2는 6이야. 관계식 하나 또 있잖아 문제가. 뭐래? F 도트 G 인버스 7. 그러니까 F G 인버스 7. 이게 얼마라고 지금? 마이너스 2. 얘들아 G 인버스 7이 의미하는 게 뭐야? G에다가 뭘 넣어야 7 나오냐 이거거든. G에다가 뭐 넣어야 7 나와? 1이죠 1. 얘 1이에요. 그러니까 F1은 얼마? 마이너스 2에서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오겠다. 됐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72페이지 질문 인사. 하긴 뭐 이 쉬운 페이지 누가 궁금해 하겠어. 어? 맞죠 여러분들? 숨긴 사람 없죠? 얘들아 우리 진짜 이것만 하자. 딱 세 문제만 알겠죠? 464, 465, 467. 467은 그냥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467 줄 알아?
잘했어. 혹시 고수세요? 잘했습니다. 생각 한번 줘볼래? 얘는 이게 정답이다. 잠깐만. 문제 먼저 볼게. 67번 그릴 줄 모르시는 분은 쌤이 칠판에 잘 적어놨는데 너네 이건 알지? 예를 들어 이게 fx면은 절대값 fx 있잖아.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는 x축 밑에 있는 거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알죠? x축 밑에 부분 뒤집어 올려주는 거. 근데 f 절대값 x 있지? 이거 수학 추정부만 가도 상당히 좀 높은 빈도로 나오거든? 얘는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x가 0 이상이잖아? 그럼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y축보다 오른쪽이랑 y축에서는 fx 그대로 그린다는 얘기야.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원래 fx 그대로 그리는 거고 y축 왼쪽은 누굴 그리는 거냐면 f를 y축 대칭 시킨 애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그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안 그려. 그냥 보자마자 y축 오른쪽 살리고 나머지 뒤집어서 그리고 보통 이 박자로 푼다고.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 얘는. 알았어? 얘 진짜 높은 빈도로 나오니까 4,6,7은 쌤이 그냥 하나 해주는 거야 이건. 아무튼 이거 4,6,4랑 이거 뭐죠? 4,5? 저기 어디? 464번 정답 1 나오나요? 푸신 분들? 1? 네, 1 나오네요. 진도. 그냥 뭐 물론 이거 원래 정석은 1,2분의 1에서 y는 x까지 이거 거리 구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 지금 그림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얘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얘 그리고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건데 사실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 구한 다음 몇 배 하면 되니까 두 배 하면 되죠?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역함수와의 교점 y는 x에 그냥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넓이 구하면 되는데 1,2 알고 있고 여기 0,1에서 만나는 건 알 수 있고 얘랑 y는 x랑 교점 얘랑 y는 x랑 교점 몇 콤마 몇 나와 여기 2,2 나오죠. 그래서 이거 0,0이랑 이거 신발끈 쓰면 되죠. 근데 0,0이랑 신발끈 쓸 때는 사실은 고수들은 또 잘 알고 있지만 0,1 이거 사이드에 안 쓰고 그냥 가운데 이거 두 개만 하는 거 아시죠? 어차피 이 방향이 다 0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2분의 1 두 배 하면 되니까 정답 1 이렇게 나올 것 같네.
수학 오늘 진도 나가는 거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침 8시 반에 멀뚱멀뚱 하고 나가지고 전화하지 말. 너 진짜 너밖에 없어. 너 외로워. 어? 깜깜한 학원 문 한번 쳐다봐봐. 얼마나 외로운가. 분명 내가 다음 주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내가. 왜 유진아 내일 올 뻔했어? 아니지. 아니죠? 465번 하셨어요? 465? 465번 문제가 뭐냐? 절대값 x 빼기 2랑 m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2? y는 mx 빼기 1? 맞아? 둘이 뭐 얘기를 원한대? 만나기만 하면 돼? 그래? 그럼 이거 절대값 x-2는 원래 x-2 이렇게 그리잖아. y는 x-2, 여기 2,0지라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그냥 x 밑에 있는 것만 뒤집어서 올려갖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 수학 3 때부터 연습 많이 하죠? 이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 지나? 0,-1이 지나죠? 그쵸? 뭐 대충 여기 뭐 0,2 정도일 거고 0,-1이니까 대충 뭐 여기겠네. 그쵸? 그럼 얘랑 지금 얘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맞지? m값의 범위 구하는 거야? 이거? 맞아? 그럼 만약에 여기 지날 때 있지? 여기 0,-1이고 여기 2,0 지날 때 이때 기울기 얼마냐? 2분의 1이네. 기울기 2분의 1. 얘보다 크면은 그냥 만나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얘가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평행하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면은 언젠가 저 위에서 만나겠죠? 그럼 m값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몇 이상? 2분의 1인 순간부터는 항상 기울기 양수이기만 하면 어쨌건 만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뭐 이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나눠서? 뭐 m이 뭐 양수래? 그런 말은 없지. 그래프로 그려주는 건지였다. 예린아, 또 눌러줄 수 있니? 너무 고맙다.